안녕하세요. 전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남희정 작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글이랑 다른 사람입니다. 글이 좋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안녕 헤이즐이란 영화에서도 여주인공이 작가에 빠져 마지막 소원으로 그 작가를 만나러 갔다가 계속되는 그 작가의 실수와 안 좋은 언행이 담긴 인격에 크게 실망하는 얘기가 나온다. 내가 혹시 글을 계속 쓰고 올리다 보고 하니 만나고 싶다는 쪽지를 자주 받는 편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에게 글과 다르시군요 라고 말을 하시기도 했고, 내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걸 배웠다고 하기도 했다. 밤마다 힘든 거를 상담해 줬는데 한 차례 실수에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독자들. 난 가장 솔직한 글을 쓰려고 애쓰는 편인데 그런 말을 듣고 좀 마음이 그랬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 한 분의 책을 여러 권 읽고 그분의 리더인 단체에 들어갔다 무척 실망한 적이 있다. 또 프사랑 너무 얼굴이 다른 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건 항상 있는 일이다. 100권의 책을 읽다 보면 한 권의 책 같은 사람이 된다던데 과연 책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걸까? 단한 번이라도 책과 같다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아니, 내가 간절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너랑 만나면 좋은 책한권 읽은 느낌이 들어. 그 말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최고였다라고 생각한다. 얼굴이 이뻐, 몸매가 어때, 능력이 어때 보다 난 인격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글을 쓰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내가 꿈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다. 적어도 내가 쓰는 글만큼의 사람은 되고 싶다.